안녕하세요. 오트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전기차를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단 뭐 출발을 해야 되니까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전원을 넣으면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고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 거죠. 전원이 들어오면서 계기판에 그 차 그림 밑에 화살표가 양쪽으로 화살표 있는 조그만 저 불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출발 준비가 됐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현재 지금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는 양이 한 80% 정도 충전이 돼 있고 주행 가능 거리는 지금 159km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는 이제 암사동이고요. 여의도까지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이오닉이 전기차로 바뀌면서 기존 아이오닉이랑 완전히 다르게 바뀐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 기어 레버입니다. 기어 레버가 없어졌어요. 기어 레버가 없어지고 이제 그 DRPN이 버튼으로만 지금 배열이 되어 있는데 와, 디자인 장난 아니게 멋있습니다. 자,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를 누르고 오, 이렇게 하면 출발이 되는 거죠. 자,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텔레스코픽이랑 틸팅이 수동으로 잘 되고요. 속은 좋군요. 되게 부드럽네요. 가속도 부드럽고 하체도 부드럽고 자, 현대가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이오닉 하면 그냥 뭐 하이브리드 모델로 우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제 브랜드죠. 그래서 아이오닉이 브랜드가 되고 가장 먼저 출시된 모델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오닉으로 출시된 게 아이오닉 일렉트릭.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전기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식 이름은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이고요. 하이브리드랑 그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어떤 디자인적인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뼈대가 똑같고 디자인 자체가 뭐 거의 완전히 똑같죠. 그렇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인데 하이브리드는 앞에 엔진이 있죠. 엔진이 있고 전기 모터가 같이 있으니까 그 엔진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엔진에다가 이제 공기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차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고 앞쪽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죠. 근데 전기차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앞부분 디자인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고 그냥 이렇게 편편한 완전히 막혀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어떤 컬러든 간에 그 라디에이터 그릴에 해당하는 그 부위에는 전부 회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흰색에도 회색, 뭐 오렌지색에도 회색, 전체적으로 다 회색으로 그릴 부분을 처리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차에서 투톤 이미지를 효과를 내가지고요.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괜찮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모습에서는 이제 휠이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고요. 투톤으로 흰색에는 흰색 휠, 그리고 나머지 차들에는 회색 휠, 이렇게 투톤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16인치 휠이. 그리고 뒷모습은 하이브리드랑 일렉트릭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완전히 뭐 거의 똑같고, 근데 이제 그 범퍼 하단에 보면 그냥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범퍼 하단에 들여다보면 그 일렉트릭에는 배기구가 없겠죠. 네, 배기구 없는 게 하이브리드와의 차이다. 자, 아이오닉 일렉트릭에는 이제 전기 모터가 사실 국내에서 출시된 모든 전기차들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됐습니다. 최고 출력이 88kW, 마력으로 환산하면 약 120마력 정도 되는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게 아반떼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반떼급 차체에 120마력이면 사실 뭐 그렇게 강력한 힘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토크가, 아, 토크가 장난 아니게 높거든요. 토크가 거의 이제 30kg 메타 정도의 토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속력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모터의 특성이 뭐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처음 출발할 때 거의 최대 토크를 몰아내거든요. 그래서 그 정지에 있다가 출발할 때 가속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제로백이 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 연구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제로백 기준으로 한 10.2초, 이게 스포츠 모드로 가면 9.9초 정도의 제로백을 지금 발휘를 한다고 하는데, 제로 100으로 따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로 60 정도로 따진다 그러면 다른 가솔린 모델들보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죠. 갈수록 이제 가속력이 조금 둔해지기 때문에 초반 가속은 굉장히 경쾌하고 강력하더라. 자, 그리고 배터리도 이게 28kWh 정도의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배터리 용량도 국내 출시된 모델 중에 가장 큽니다. 가장 용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완전히 충전한 상태에서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191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심의 경우에는 한 200km가 조금 넘고 고속도로로 올라가면 180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했을 때 191km를 주행할 수 있더라.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계절에 따라서 히터를 켜고 에어컨을 켜고 또 날씨가 춥고 그런 데 따라 좀 변동이 있겠지만 이제 어쨌거나 공인으로 표시된 거는 191km다. 자, 191km면 지금까지 국내에 출시된 모든 전기차들을 통틀어서 최대 주행 거리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150km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를 갖고 있는 차들이 있었는데 BMW i3도 마찬가지고요. 소울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들보다 이 차가 주행 가는 거리가 훨씬 더 길더라. 자, 이제 주행 가는 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상적으로 출퇴근하는데 보통 뭐 한 3, 40km 정도를 출퇴근하는데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차가 이제 190km가 주행 가는 거리인데 실제로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한번 한 160km 정도까지 뭐 주행 가능할, 실제로는 주행한다 하더라도 한 며칠 동안 사실은 뭐 충전 안 하고도 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충전을 완전히 한 상태에서 그냥 뭐 장거리로 간다 그러면 뭐 대전까지 이상으로 훨씬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여서, 사실 191km 정도면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한 겁니다. 그동안 이제 전기차 이야기할 때 늘 충전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한번 충전한 다음에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다 라는 게 늘 문제였죠. 그랬는데 테슬라가 배터리를 차바닥에 그냥 이빨 깔아가지고 주행거리가 300km, 400km, 500km 되는 차들을 그동안 만들어 팔았던 거죠. 그러다가 저번에 이제 모델 3를 발표하면서 그 차 가격을 4천만 원대로 발표를 했는데 그 차가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가 넘고, 그죠? 제로백은 막 6초대. 거기다가 또 오토파일럿 기능까지 넣어가지고 4천만 원대에 판다고 하니까 이건 사실 정말 뭐 대박 사건이었죠. 근데 그게 분명히 자극이 됐을 거예요. 아니, 테슬라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아마 분명히 자극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이오닉이 이제 전기차를 발표하면서 40km 정도 더 늘어난 190km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발표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이 정도면 진짜 살만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이 정도면 평상시에 뭐 지방 가는 일만 아니면, 그죠? 지방에 출장 가거나 뭐 고향에 뭐 어른들을 뵈러 가거나 아니면 뭐 휴가 때 멀리 지방으로 휴가를 가는 그런 용도만 아니라면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거의 불편함 없이 뭐 충전 주유소 보통 기름 넣으러 갔을 때 만땅 안 넣고 뭐 한 3만원, 4만원 이렇게만 넣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 사실 충전 시설만 잘 돼 있으면 주행 거리에서는 크게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오! 일단 바로 등을 밀죠. 야, 이게 느낌이 저런 거구나. 보통 일반적으로 가솔린 차들은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토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갈수록 이렇게 슉 힘이 더 많이 올라가는 느낌인데, 이 차는 초반에 좀 확 밀다가
속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 가속감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바뀌거든요. 약간 비행기 이륙할 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느낌의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근데 힘은 정말 좋아요. 지금 이게 보면 전자장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계속 여기서 삐빅 저기서 삐빅 거리는데 이게 100km로 주행하다가도 엑셀을 밟으면 이게 슉 넘어갈 정도로 힘이 진짜 좋네요. 킥다운에 저것도 있네요. 그 엑셀 페달을 끝까지 밟은 다음에 한 번 더 밟는 그 킥다운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가속감 또 다이나믹한 주행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세팅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위치한 위치,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이 버튼도 여기에 있든지 이쪽에 있어야 사실 보기가 쉬운데 여기에 좀 위치가 좀 애매한 위치에 가 있습니다. 물론 늘 타는 사람들은 뭐 바로 손이 찾아가긴 하겠지만, 자, 지금이 이게 뭔 모드냐? 스포츠, 에코, 이게 노말이군요. 지금 노말 모드고 이게 스포츠로 바뀌면 계기판이 좀 빨간색이 돌면서 이게 확실히 더 가속력이 강해지는군요. 스포츠로 바뀌니까 아까랑 느낌 확실히 달라요. 야, 잘 나간다. 야, 가속감 좋은데요, 이거? 와. 이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게. 진짜 기대 이상으로. 가속감 정말 좋다. 이 정도면 맨날 스포츠 모드로 타고 싶어질 것 같아. 스포츠 모드로 탔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이제 전기 요금 자체가 이게 그 누진도 아니고 뭐 그냥 자동차용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 전기 요금 자체가 일반 기름값보다는 훨씬 싸잖아요. 그렇게 되면 맨날 스포츠 모드로 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가끔 전기차들 중에 보면 이제 특히 이제 BMW 차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엑셀을 밟고 있다가 엑셀을 놓으면 그 회생제동을 좀 심하게 걸어가지고 엔진 브레이크가 좀 심하게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 울컥하는 느낌을 주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은 엑셀을 밟고 있다가 엑셀을 놓을 때 확 놓아버리지 말고 서서히 놔야 그래야 부드럽게 속도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세팅을 한 차들이 있는데, 이 차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엑셀 놓으면 조금 그 회생제동이 조금 심하게 약간 더 강하게 걸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위화감이 생기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타더라도 아주 편안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회생제동이 심하게 걸리진 않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에코 모드로 바꾸면 에코 모드로 바꾸면 잘 안 나가는군요. 근데 이 에코 모드가 딱 좋아요. 평상시에 탈 때는 에코 모드 정도만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 뭐 가속감, 이게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이 준중형급 차를 탈 때 느끼는 그 정도의 그 가속 응답성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에코 모드가 이 정도면 이거 뭐 상당히 좋죠. 그다음에 노멀 모드가 되면 노멀 모드는 그 중간. 그래서 노멀 모드보다도 그냥 평상시에 타실 때는 에코 모드로 타셔도 크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좋아요. 이 드라이브 모드, 이거는 진짜 좋다. 오토홀드도 있고 냉방 시트 있고, 냉방 시트는 윗급에 두 가지, 지금 이게 가격이 두 가지 트림으로 나왔는데요. 그 윗급에는 냉방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아래급을 선택을 하더라도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아이오닉 일렉트릭에 전기차에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됐습니다. 패들 시프트를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기어를 내리고 가속을 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거 이제 전기차는 변속기가 없습니다.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강하게 가속하기 위해서 기어를 내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엑셀을 밟으면 속도 올라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속도 떨어지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시프트 패들은 왜 달아놨느냐? 이거는 주행을 하다가 이게 엑셀에서 발을 떼죠. 발을 떼면 전기차는 발을 떼는 즉시로 회생제동에 들어갑니다. 뭐냐면 그때부터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전기를 만들어서 코드라이브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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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글로벌 토뉴스 원산웅 기자랑 여기 아닌데 저기다. 잘못 탔다. 원산웅 기자랑 같이 타고 있는데 이야기해도 돼. 지금 얼굴은 각도가 안 잡히는데 이야기해도 되니까 지금 계속 제가 떠드느라고 내비게이션 안 보고 있으니까 방향을 계속 지금 알려주는데 잘못 가르쳐줬어. 뭔 얘기를 했지? 아, 페달 시프트.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가속을 하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면 자동차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 발전 모드에 들어가서 이제 충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보통 이제 어떻게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프리우스나 이런 차들은 엑셀을 떼면 바로 그 회생 제동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에 따라서 그 회생 제동의 양을 다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좀 더 깊이 밟으면 회생 제동이 좀 더 많이 걸리게끔 그러면 이제 발전을 좀 더 급하게 빨리 막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관성 주행하는 거리가 길 경우에 가속을 한 상태에서 저기 멀리에서 속도를 줄이는 걸 보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브레이크 엑셀에서 발을 떼는 거죠. 그러면 탄력 주행을 길게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회생 제동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약하게 하더라도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좀 짧은 거리에서 제동을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좀 깊이 밟으면 그 발전 양을 늘리면서 회생 제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깊이 밟아버리면 그때는 이제 물리적으로 브레이크를 잡게 되는 그런 방식을 도요타는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시프트 패들로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밟고 있다가 엑셀을 떼는 순간에 이거 시프트 패드를 당겨서 이쪽은 올라가는 거고 이쪽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당겨서 2단, 3단으로 가면 회생제동하는 양이 많아지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엔진 브레이크가 좀 심하게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가속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가속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 느낌이 딱 그 실제로 그 가솔린 차에서 기어를 아니죠 내리막 같은 데서 아니면 감속할 때 시프트 패드를 당겨서 기어 내리는 그 느낌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대신 숫자는 반대죠. 이게 막 2단 3단으로 올라가는 거라면 이게 3단이 되면 오히려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는 상황이어서 3단이 되면 웅웅 하면서 회전수가 왕 올라가고 엔진 브레이크 왕 걸리는 그 상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충전하는 게이지가 이게 2단, 3단으로 올리면 충전하는 양이 훅훅훅 늘어나는 거죠. 뭐 나름 재밌는 설정인 것 같아요. 아, 이게 회생제동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는 3단계를 그냥 설정해놓고 다니셔도 돼요. 3단계를 설정해놓고 다니시면 가다가 발을 떼면 바로 이제 엔진브레이크 꼭 좀 심하게 걸리는 거죠. 나는 그게 싫다. 그러면 이제 1단계로 선택해놓으면 이 상태에서는 가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도 엔진브레이크가 심하게 걸리지 않고 그 대신 충전 양 자체는 적은 거죠. 근데 이게 훨씬 더 느낌상으로는 부드러운데 만약에 좀 급하게 제동을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내리막 같은 경우에서 그럴 때는 이 2단계 회생 제동을 3단계 정도로 올려놓으면 그러면 엔진 브레이크를 좀 많이 걸면서 배터리 충전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나름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과연 얼마나 많이 쓰게 될지는 제가 이 차를 사서 직접 한번 그 평상시에 운행을 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직접 타고 다니는데 이거 별로 쓰지 않더라 이러면 이제 뭐 그냥 쓸데없는 걸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고 의외로 이거 3단계 이렇게 자주 쓰면 충전도 많이 되고 이거 상당히 편리하고 좋아요 이런 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도 보면 저게 없네 브레이크 모드가 따로 없구나. 브레이크 모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브레이크 모드가 없군요. 그 프리우스에 있는 그 브레이크 모드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자, 아이오닉 전기차에는 긴급 제동 시스템하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레인 키핑 어시스트 엘카스라고 하는 제네시스에 달려 있죠. 그 엘카스 그리고 뭐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세이프티 패키지로 옵션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보면 켜고 셋 하면
지금 이제 속도를 올려서 길게 누르고 있으면 10km씩 속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걸로 차간 거리를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어우, 차들이 엄청 달리네. 왜 이렇게 많이 달려. 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속도를 자동으로 잘 줄여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엘카스가 있으니까 엘카스를 키면, 네, 지금 켰습니다. 지금 그림은 들어왔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네요. 이게 아마 그 고속에서만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로 올라가면, 아니면 저기 올림픽대로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되면 핸들을 놓더라도 차선을 넘어가지 않고 차선 중앙을 따라서 가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 엘카스가 2급에 들어온 거는 지금 현대에서도 지금 최초죠. 아반떼에도, 아반떼는 ACC 자체가 어드밴스트가 아니고 그냥 ACC여서 속도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그 ACC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차는 어드밴스트, 완전히 앞차를 따라서 서는 것까지 지원되는 어드밴스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지금 엘카스 레인키핑 그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아니고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은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이 넘어가려고 하면 그냥 경고만 주잖아요. 삑삑 경고만 주는데, 이 차는 경고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몰아서 밀어 넣어 주는 것까지, 네, 해주는 엘카스가 적용이 되어 있더라. 지금 이 정도 급에서는 지금 최초로 적용된 케이스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이 차를 그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그렇게 사실 분은 거의 없어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시게 될 텐데, 그런 기회를 얻으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정부 보조금이 1200만 원으로 내렸던 게 지금 다시 1400만 원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지자체별로 뭐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더 보조가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약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차값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보다 더 싸지는 거죠. 하이브리드보다 더 싸지고, 그리고 지금 그 옵션 장비들을 보면 이거는 거의 뭐 그랜저나 제네시스급에 장착되는 그런 옵션들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보니까 그 아반떼가 후륜이 토션빔이죠. 근데 아이오닉은 후륜을 멀티링크로 바꿨죠.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차는 다시 토션빔으로 바뀌었어요. 아마 그 후륜의 무거운 배터리를 많이 싣는 것 때문에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차는 후륜 서스펜션이 다시 이제 토션빔으로 바뀌어가지고, 근데 뭐 아반떼 타시는 분들이 이제 타시면서 뭐 크게 불만을 많이 나타내시지 않는 것처럼, 이 차도 지금 주행해보면 토션빔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뭔가 승차감이 안 좋다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그렇게 오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승차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배터리가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깔면 그러면 무게 중심도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그 주행 안정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실제로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기아의 소울 같은 차 보면, 원래 기본형 소울은 아무래도 이제 승차감이나 안정성이 아이서티브에서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소울 전기차를 타보면 아우 상당히 좋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차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행 안정성이나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 차는 지금 배터리를 바닥에 완전히 까는 스타일이 아니고 운전석 뒤쪽에 좀 싣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전기차에서 기대하는 아주 완전히 확 달라진 그런 승차감, 주행 안정성 그런 느낌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때문에 지금 앞차를 따라서 정지를 한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앞차가 출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리줌 버튼을 한번 눌러주거나, 그죠? 야, 와, 이 상황, 이건 뭐야? 갑시다. 못 가고 있네. 저 차에 걸려가지고 지금 차가 출발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금 질러 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 그 차를 잡아내더라고요. 지금은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우리 좀 다시 하고. 아 이게 이표 900들이 지금 다 왜 지금 뭐냐 뭔 상황이냐 준비 안 됐었나. 네. 방금 같은 경우에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킨 상태에서 지금 서서히 출발을 했는데 지금 EQ900이 대각선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지금 확 지나갔거든요. 근데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 앞차를 추돌 안 하고 지금 잘 보내주더라고요. 보내줬는데 중간에 가다가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버리니까 얘가 이제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어쨌거나 충돌하도록 끼어드는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디텍팅이 된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네요. 이 상태에서 네. 이 차는 지금 그 정지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해제된 상태에서 차가 정지해 있다가 그 상태에서도 리줌 버튼을 한번 누르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 안 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들은 최소한 뭐 10km, 20km 이상 올라갔을 때만 다시 활성화가 되는 앞차를 따라서 서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하는 모델들 중에서도 그죠? 앞차를 따라서 쓰긴 하는데 근데 만약 선 상태에서 뭐 어떤 조작에 의해서거나 만약에 해제됐다 아니면 서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해제됐다 그렇게 해서 차가 서 있다가 다시 출발할 때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바로 활성화를 시킬 수 없는 그런 모델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가속 페달을 밟아서 한 속도가 10km, 20km 올라간 상태에서 리줌 버튼을 눌러야만 원래 세팅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이 차는 완전히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도 리줌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바로 그 세팅되어 있었던 세팅값대로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지금 앞차가 출발하니까 따라서 자동으로 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이 되죠. 이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현대차는 비교적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